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기준 미국 주식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6 동향,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확인하고요. 또한 오늘의 이슈 종목과 ETF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마감 후 주요 이슈 종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실적에 따른 업종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04% 하락했고 S&P 500은 0.0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05% 상승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89% 하락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3개가 상승했고 8개가 하락했는데요. IT가 1.3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가 0.55%,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2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3.4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소재가 1.5% 하락했습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대형 트럭 업체입니다. 페카가 오늘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그워너, 반도체 업체인 인텔,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 중장비 업체인 커민스,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컴 CBS, 주택건설 업체인 NVR,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 그리고 프리미엄 IT 업체인 애플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가 8.6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동종업체인 EOG 리소시스와 대본에너지, 그리고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역시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금융서비스 업체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시스,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코노코 필립스, 철도운송업체인 유니언 퍼시픽, 독립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아파치, 그리고 농화학업체인 코테바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이제 빅6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빅6는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애플은 오늘 3.67% 상승했습니다. 오는 1월 27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건 스탠리가 강력한 실적을 거두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44달러에서 15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에버코어가 동사의 주가 상승세를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오는 2월 4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사의 실적 성장세의 기고 효과에도 불구하고 투자 매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650달러에서 4,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1.34% 상승했고요. 자, 알파벳은 오늘 0.22% 상승했습니다. 오늘 2월 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동사의 독보적인 위치를 감안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2,056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페이스북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 상승했는데요. 오늘 27일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에버코어가 또한 동사의 강력한 실적을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20달러에서 35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5개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0.6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캘리포니아에서 신형 SUV죠. 모델 Y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전기차 업체 중에 샤오펑이 3.53% 상승했고 로즈타운 모터가 3.18% 그리고 니콜라가 2.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빅6의 마감 후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이 0.3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이 0.15% 하락했고 알파벳이 0.27% 하락했으며 페이스북이 0.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네요. 0.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 종목 5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대형 트럭 업체인 페카는 10.4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CAR이고요. 지난 19일 화요일에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로라 이노베이션과의 제휴를 통해서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그 발표로 이후에 아이비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엔진 등 중장비 전문 업체인 커민스도 4.8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페카는 장마감 후에도 2.31%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는 오늘 8.6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EC이고요.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따라 유가가 오늘 하락하면서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EOG 리소시스가 8.59% 하락했고 대본 에너지가 7.91%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6.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마렉스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는 0.63%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업체입니다. 패스틀리가 오늘 6.7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SLY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지난 3분기에 주요 고객인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동사의 사용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도 안 좋았고 주가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4분기 들어서 서비스 트래픽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기존의 이슈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를 $108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43%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항공운송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는 5.7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AL이고요. 어저께 장마감 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정규시장에서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동종업체들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0.91% 하락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2.1%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스가 2.28%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오늘 11.48%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BNB이고요. 전일 6.83%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요. 더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고 이후 워싱턴 DC 지역의 숙박 예약이 재개됨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0.44%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MSCI 사우스코리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오늘 2.15%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09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78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로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EWY는 1.0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에 투자하는 ETF죠.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K인데요. 오늘 1.31%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75개의 IT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375억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22.29%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0.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대체 자산 투자 부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솔라 ETF 탄입니다.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5.79%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에너지 관련 32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46억 8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엔페이지 에너지로 11.08%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7%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마감 후에 이슈 종목 3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정규 시장에서 6.4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TC인데요. 장마감 후에는 4.66%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은 오늘 실적을 장마감 직전에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시장에서 큰 폭의 장마감 전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쳤지만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마감 후에는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은 2020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을 200억 달러 그리고 EPS 1.5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2021 회계연도 1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한 배당금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저점 대비 무려 41.6%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IT 서비스 및 컨설팅 업체인 IBM입니다. 정규 시장에서 1.21% 상승했는데요. 정규 시장 마감 후에 7.3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BM이고요. 4분기 매출은 203억 7천만 달러로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마이너스 56.1%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56.1%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성장세가 양호하긴 했지만 구애 부분은 저조하다는 발표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정규 시장에서 2.48% 상승한 반면에 장마감 후에는 4.51%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STX이고요.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장마감 후에 발표했는데 매출은 26억 2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EPS는 1.29달러 기록하면서 모두 전망치는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마진율과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가 커졌고요. 또한 지난 3개월간 주가가 무려 32%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어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